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단 제가 방송을 연속으로 하고 있죠. 딴 이유가 아닙니다. 김어준 총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뭐 제가 대신한다는 얘기는 좀 건방진 소리지만 저라도 조금 더 자리를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면 김 총수가 금요일 날 돌아오니까, 김 총수가 금요일 날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방향성을 좀 많이 잃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요즘 연속 방송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저도 좀 지쳐요. 그 지친다는 게저 회의 같은 게 많이 들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가 자꾸 팬덤 현상이 벌어지고, 팬덤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팬덤 현상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저해가 되는, 그쵸? 저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8년 동안 지켜봐 주셨던 분들,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니 마음대로 해. 우리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개혁을 할 것이고, 지지층이 외면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지층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치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첫 국무회의. 그래서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2021년 첫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나 예의주시를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얘기를 했어요. 민생. 그렇죠? 제가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민생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 국가 도약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지도자라는 위치는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예요. 그렇죠?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지, 국민들을 비관적으로 하거나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발언보다는, 역시 대통령이 어떤 급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고, 오늘 핵심적인 거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서 일상으로 빨리 회귀해야 된다. 일상이 회복돼야 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선도국가, 과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불과 4년 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올라갔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선도국가라는 말은 사실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과거의 선진국들이 하던 얘기예요. 선도국이라는 말은 우리는 늘 개발도상국, 그렇죠? 따라가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불과 4년 만에 늘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그렇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 자체가 선도하는 국가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기레기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눈부신 업적, 지금 전 세계가 힘들고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팬데믹 이 현상 때문에 전부 뭐그 락다운, 그 완전 그 프로즌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로즌. 그러니까 얼어붙었다 그래요. 과거 우리가 석유 파동이나 어떤 그 대공황 이런 문제는요, 어떤 그 경제 침체에 의해서 공황이 이어진 거지만, 그때는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수 있었지만,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정책의 실패나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대공황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 대공황, 석유 파동 이럴 때는 그래도 전 세계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통행권이 정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행권이 정지가 됐다는 것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인류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시요? 뭐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야 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백신 플러스 치료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정책도 이제 다양한 주택 공급안을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의 최고의 첫 번째 화두는 민생이었다. 민생이었고 똥폴차는 이낙연은 사면을 들고 나왔지만 민생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선도국가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선도국가가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의외로 갖고 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실 힘들고 지치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늘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북유럽, 독일, 북유럽 국가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자본에 의해서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고 얼마나 이런 코로나19에 의해서 무참히 어떤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너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옛날에 무슨 뭐 전쟁 나면 외국으로 나간다, 뭐 어려우면 뭐 이민 간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난이 있거나 그러면 아 외국 이민 가야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요즘 이민 간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민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안전한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아예 그 코비드19에 의해서 통제 아예 그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는 저런 나라가 미국의 무슨 초인류 국가? 초인류 국가가 아니라 군사력만 최고의 국가였던 거예요. 그렇죠? 응? 오히려 이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론은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그 진짜 기대되는 거는요, 2월 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치료제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 치료제에는 백신의 효과도 잇따르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모더나나 뭐 파이자나 뭐 여러 가지 백신도 많이 이 국민 숫자보다도 더 많이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정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방역도 선도 국가였지만 극복하는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극복하는 과정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요. 뭘 믿냐? 위기에 강한 남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태산 같은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 늘 대권 과정을 겪으면서 문재인 답답하다 고구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요 개혁 그리고 국가 이 모든 것들을요 한 번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은 태산 같은 분이라서요 개혁도 여러분들 언론에서 다루지 않지만 엄청난 검찰 개혁의 속도에 의해서 민주당이 작년에 많은 일도 했고, 그렇죠? 공수처 설치했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했고 경찰청을 새로 신설하고 검찰의 어떤 모든 권한을 뺏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하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요 절대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 대통령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6년 차로 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자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 굳이 역사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반드시 이번에 4월 7일 날, 4월 7일이죠. 재보선도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로 이끌 거라고 생각해요. 치료제, 백신, 선도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전 세계에는 아직도 전 세계의 초인류 국가라고 하는 자들은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떨어뜨려 준다고 잊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 새해 첫 국무회의의 발언이었고, 이달 중순 정도, 뭐 14일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달 중순이면 이제 대통령이 신년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신년사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대해야 되겠죠.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고,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어떤 마지막 집권 4년차고, 사실상 올해 마지막 모든 개혁과 국민 대통합뿐만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죠. 저는 국민 대통합에 대해서 대통령은 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당 대표는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대표가 국민 대통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대통령은 나를 비판하는 국민도 국민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광훈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입니다. 태극기 모색 부대도 나를 비판하고 욕을 하지만 대통령이 볼 때는 그 사람도 국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당의 대표는요, 야당과 치열하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차기 정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국회에서 싸워야 되고, 당대당의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을 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의 발언은요, 경제 회복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가 3,000포인트, 이명박 그 사기꾼이 747 공약 해놓고 주가 2,000대에서 오히려 1,900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통령 지금 주가 3,000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전망하고 있어요. 난리가 나잖아. 늘그 성장률 갖고 난리를 쳤던 이 기레기들이 OECD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 1위가 전망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아마 박근혜나 이명박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드디어 탈환했다, 올라섰다 이렇게 난리를 칠 겁니다. 12월 수출은 어떤 줄 아세요? 사상 최고치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지 않아요. 응? 국민소득 G7을 넘어선 것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요, 국민 5천만의 어떤 소득 수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G7이라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G7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국민소득이 더 높아요. 이런 여러분들 경제 성과를 만든 전 세계에만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십몇 프로 막 기본적으로 다 날아가고 있는데 G7에 속해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앞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응?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응? 우리라도 알리자. 허구한날 김어준 음모론, 양정철 음모론, 비선 이런 개소리들 하지 말고. 우리라도 대통령이 언론이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잘한 일 투성이 이쁘게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잘한 일 투성이 알리기. 너무너무 잘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 때문에 엄청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엄청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망자라는 것은 뭐죠? 각 국가의 사망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각 국가의 사망률이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그 질병에 의해서 국민들이 죽어가니까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사망자가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사망률이 오히려 떨어진 나라가 유일한 나라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정말 잘한 일들이 있냐? 제가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정말 일본이 공격할 때, 즉 외놈들이 공격할 때, 응? 잘 외놈들이 먼저 공격했잖아요. 방어를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면서, 응? 대한민국한테는 일본이 선제 공격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조중동 납작 엎드려서 일본과 잘 지내나라고 할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일본을 넘어서겠다. 와, 저는 그때 대통령이 그 말할 때요,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겠다라고 말한 대통령은 역대 누가 있었어요? 응? 저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와, 진짜, 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 펜타곤이랑 국무성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들이 어떤 전쟁론이 막 일어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와, 이런 발언들은요, 진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구나. 여태까지 미국의 조아리고 바짓가리 잡으면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을 진짜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뭐 해본 것도 없이 늘 미국의 눈치만 봤었는데, 진짜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 일본이 공격할 때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랑 저나 그랬을 거예요. 일본 하면 우리가 세뇌가 돼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고 야 이거 일본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오히려 경제 타격 입으면 큰일 날 텐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린 옛날 세대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본은 좋은 일본의 기술력은 뛰어나고 일본은 엄청 그러니까 일본에 주눅든 세대였잖아요. 그렇죠? 늘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겠다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란 거야. 일본을 넘어서겠다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란 거야. 와, 우리 대통령 오,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봤던 게 우리 같이 일본에 주눅들었던 세대는 일본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지금 중고등학생들 있죠? 중고등학생들이나 20대 애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나 20대는요, 일본을 우습게 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학용품도 일제가 좋았어요. 확실히. 그쵸? 우리 어렸을 때 일본 샴푸는 국산보다 비쌌고, 일본 제품은 모든 면에서 일본 제품이 우수한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한 알게 모르는 경계심 플러스 동경이 있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요즘 애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단한 번도 일본에게 지는 걸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2000년대에 태어났던 애들이 벌써 20살이에요. 2000년대 태어났던 애들은 단한 번도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일단은 스포츠 경기에서. 월드컵에서도 늘,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서도 우리는 일본에게 뒤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두 번째, 국산품이 일본 제품에 비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죠. 특히 삼성과 LG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성 LG를 비판하지만,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브랜드가 일본 소니와 파나소닉을 누른 거는 이미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시각은요,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소니 워크맨, 소니 무슨 카메라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이미 느끼는 세대가 2000년대 세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세대인데 2000년대 세대들은 전혀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응?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는 수십만이 죽어가고, 그쵸? 엄청나게 죽어가고. 아이고, 우리 서승만 선배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핸드폰도 이제는 모토롤라 안 씁요. 모토롤라 자책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보시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어? 제일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공짜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양성이 나오면 14일치 먹을 거를 전체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깜짝 놀라죠. 외국은 자기 돈으로,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소에서 검사만 받으려고 해도 뭐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면 집에서 혼자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응?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말 언론에서 그렇게 빨아주지 않아도 언론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에 우한 폐렴이니 뭐라 그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할 때, 언론도 다시 코로나 K-방역이라는 말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외국에서 칭찬 일색이었거든요. 외국에서 칭찬 일색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코로나로 깔라 그러다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복했죠. 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불러요? 어? 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남북 평화를 조성할 때는 협상가, 네고시에이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협상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다는 김정은과 트럼프를 3자회담을 만들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네고시에이터라는 얘기를 하다가 앞에 그레이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협상가, 그래서 위대한 협상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외교의 거장이라는 얘기들, 어? 외교의 거장이라는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전술의 달인이라는 거는 호칭도 쓰고, 그 다음에 해결사라는 얘기도 하고요. 협상의 달인, 그쵸? 대화의 장인. 이게 외국에서 썼던 말들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언론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얘기를 저기 편마하고 깎아내리고 늘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그만큼 안전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 때랑 비교해봐요. 메르스 때는 뭐예요? 제일 위험한 나라였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 가장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대한민국에, 어? 잠깐 도라이 하나만 좀 처리 좀 하고요. 예. 도라이 새끼 TV 조선 봐야 되는 새끼가 여기 들어와갖고 깝죽대길래. 예.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메르스 때만 해도 가장 위험한 나라에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가장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여태까지 허상을 많이 보고 있었다. 우리가 늘 동경하던 미국, 일본, 그리고 북유럽 이런 국가들이 정말 개판 5분 전이라는 걸 일깨워줬다. 그렇죠. 맨날 무슨 우리나라 박근혜 때 좀 살기 힘들면 이민 간다고 했던 사람들, 이민 간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 일본,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응? 우리가 늘 동경하던 나라들이 유럽 개판 5분 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나라다. 우리나라 같이 의료 체계나 국가가 끝까지 방역에 책임지는 나라는 처음 봤다. 그쵸?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너무너무 집권 이후에 잘한 것들은, 제가 요걸 꼽고 싶어요. 늘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늘 다른 나라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죠. 어? 늘 그 전직 대통령들이나 그 이명박근혜 특히, 이 말로는 한미동맹이었지만 사실상 종속국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시면요, 그렇죠? 늘 한미동맹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늘 귀딱하게 들었어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그 한미동맹 강화라는 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한미동맹의 강화가 유지된다는 그런 저 수구적 발상들을 우리가 늘 듣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들은 늘 선거 때만 되면 안보로 흔들어 댔고요. 더 이상 안보로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선거판에서 안보 갖고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전세계 국방력이 6위예요. 어느새 잘 생각해보세요. 늘 선거만 되면 안보 갖고 문재인 빨갱이 안보 갖고 계속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안보로 선거를 치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안보가 엄청나게 국가 국위가 선양되면서 저들이 이제는 안보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아예 안보의 종식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미국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말 동맹의 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동등한 동반자의 국이 국격의 어떤 신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 어? 여태까지 누가 봐도 미국이 우리랑 동맹이었지만 종속관계였잖아. 근데 일본을 우습게 보게 되고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일본 부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는 뭐 일본 가면 뭐가 좋고 일본 가는 거리가 깨끗하고 다 언론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내에 있던 이 외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어요. 일본 부러워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 있어요? 이제는 국민들의 시선이 일본을 아래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을 위로 보는 딱 세력이 하나 있죠. 조중동과 국진당. 조중동과 국진당은 아직도 일본은 자기네 본국이니까. 그렇잖아. 일본을 밑으로 봐요. 그리고 미국을 어떻게 봐요? 동등하게 보는 시각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옛날에 일본하면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일본을 아래로 봐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고이즈미랑 악수하는 장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이즈미가 이렇게 숙이는 정말 그게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미국을 대할 때는 어때요? 응? 미국을 대할 때는 이제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서 이제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미국이 어떤 그 한미동맹,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인상하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였으면 소리소문 없이 밀실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줬을 거예요. 어때요? 너무 과도하다. 과도한 건 과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는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있으면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전시에도 통제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권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외국에게 맡기는 나라가 어떻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난 진전이 있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모든 그동안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일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모든 적폐들이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이 옛날에 북한이 허권 날 위협하고 총질하고 그런 일들 여러분들 많이 겪었잖아.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졌다. 깜짝 놀라죠. 생각해봐. 북한이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그런 걸 하고 있나?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한 민족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명박근혜는 젊은이들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통일 반대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뿌리를 찾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사의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민족의 동질성, 통일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통일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통일의식의 변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중 관계에서도 어떻게요?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으름장을 놓고 사드 배치에 의해서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을 차단시키고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할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중국도 대한민국을 과거 조선시대 같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중국도 우리나라를 볼때 본인들의 속국으로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대주의, 우리가 조선시대 때 중국을 큰 나라로 모셨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이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중국도 이제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이명박근혜 이런 정부 있을 때는 그냥 미국의 앞잡이들이 하다 보니까 늘 한중 관계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중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국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미국과도 컨트롤할 수 있고 한반 동북아시아 중심자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과거 같으면 우리 조중동이나 언론들이 일본의 혐한 발언들 있잖아. 혐한. 대한민국을 막 깔보고 대한민국을 응징하는 그런 언론사 뉴스들이 나오면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일본에게 좀 뭔가를 제시하면서 줄수 있는 건 주고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어때요? 전혀 일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서 일본 불매운동을 해버려요. 진짜 일본과 경제적 대결을 해서 우리가 완승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들 피해 입은 거 있나요? 오히려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에 의지했던 자금률을 올렸어요. 국산화를 우리는 오히려 일본에게 의지했던 많은 주요 부품들을 국산화를 앞당기는데 일본이 현격한 공을 세워줬다. 이런 것들도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늘 적자에 시달리던 대일 무역 구조를 개선시켰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늘전 세계에서 수출 위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돈을 벌고 일본 저기 미국에게 돈을 버는데 한반도 해방 이후에 일본에게서 우리가 흑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불공정한 그렇죠? 이 불공정한 대일 무역 구조를 개선하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누가 이거를 만들어 놨겠어요? 항상 적자였고 대일 무역 의존도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일본과의 대일 무역 적자를 줄였다는 것은요, 일본의 그동안 의지했던 기술력이나 일본의 의지했던 대일 무역 의존도를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앞으로도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저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일본이 새삼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한반도에서 특히 일본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우스운 나라, 우리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미국의 오다를 받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다는 이런 건방진 생각에서 일본이 오히려 대한민국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계기가 됐다. 그쵸? 오히려, 그리고 G7에 초청받는 나라가 돼버렸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디 G11이나 G12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G7에서 초청받는 나라의 국격이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 응? 과거 같으면 G7에서 그 누구도 그 틈에서 자기네들끼리 세계의 선도 국가라고 하면서 그 틈을 절대 내주지 않고 절대 못 들어가는 장벽이 컸는데 G7에서 초청을 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엄청난 여러분들 국격의 위상이죠. 응? 그 다음에 코비드19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똑같이 알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이나 이 질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국가의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공항을 폐쇄하지 않고도 이겨냈던 모범적인 국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단호하게 실시했고 검찰과 경찰 개혁도 단호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왜 그러냐? 대통령이 당당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정원 개혁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응? 국정원 개혁 당당하게 진행하고 검찰 개혁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부가 그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빼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공수처를 설치를 이뤘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제도적 입법적으로 민주적 총재 통제 장치에 의해서 만들고 있고 국정원은 앞으로는 국내 정치의 정치에는 그 어떤 국정원장이 들어오거나 대통령이 들어와도 관여를 못하게 해놨고 검찰과 법원의 어떤 이런 살아있는 적폐들의 모습을 정말로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게 하는 정부였다. 검찰이 이런 존재였다는 건 우리가 몰랐어요. 야,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나 몰랐어요. 왜 그동안 몰랐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 왜 우리는 검찰과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는지 왜 느끼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개혁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개혁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누구도 검찰과 사법부의 칼자루를 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제대로 된 개혁이 진행되니까 그들의 본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제도적 개혁과 어떤 민주적 통제장치에 사법부도 그리고 검찰도 들어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만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거를 잘했다고 우리가 좀 많이 떠들고 다니다. 그렇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응?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대통령을 욕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라도 허구한 날 김어준 양경철 비선 타령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전 세계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가 됐다. 그럼 사람들 끄떡끄떡거려요. 과거하면 일본이면 주눅 들어있던 어르신들도요. 이제 일본 놈들 하면서 우습게 봐요. 그쵸? 자랑을 많이 하자. 그렇죠.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퍼뜨립시다. 응? 억울할수록 우리가 많이 얘기해야 된다. 응? 응?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있냐면 우리 대통령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고 진짜 집권 초기부터 일본이 도발을 하고 경제로 일본이 도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토 왜구들이 출장 왜구들을 도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어떤 그 2019년의 도발은 2019년의 여름에 일본의 도발은요 총선 지원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경제 도발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락을 만들어서 4.15 총선에 출장 외구, 그러니까 본토 외구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출장 나와 있는 토착 외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든지 경제로 흔들어놔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깎아놓고 굴복시켜야만 4.15 총선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토착 외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는 그 수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넘어섰고 국민들이 넘어서는 일이었죠. 모든 진짜 외구들의 지원을 받아서 진짜 본토에 있는 일본 놈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조중동은 대통령에게 이제라도 잘 지낸 사과해야 된다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죠. 우리가 진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면요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자고요. 여기저기서 요즘 아마 주변에서 속상한 얘기 많이 들리죠.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 그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뭘 하긴, 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전 세계 G7에서 초청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1등 국가가 됐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민 오고 싶은 나라가 됐고, 요즘 이민 간다는 사람 있어?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다. 꼭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 그렇게 대통령한테 불만 있으면 외국 나가서 살아. 내가 왜 나가? 그렇게 대통령 못하고 나라 망쳐먹었다며 망한 나라에서 왜 살라 그러는데 그럼 나가지 그래? 절대 그 얘기 못합니다. 응? 안전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느끼는 거예요. 응? 전 국민이 느껴요.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다. 응?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상기하면서 얘기합시다. 네. 너무너무 말하기도 자랑스러운 대통령의 잘한 일. 잘한 일 투성이 많이 전달하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